잘 세우는 남자, 잘 느끼는 여자, 최고 소궁합엔 밥 안 먹고 살 수도 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소궁합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남자를 두고 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음양의 조화로 볼 때 여성은 음적이고 남성은 양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잠자리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음적인 존재인 여성은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감성이 따라주고 마음을 열어야 몸도 열리는데요. 반대로 남성은 마음의 준비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마음을 모르고 산통 다 깨는 말을 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되면은요, 침대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날 밤은 끝납니다. 그래서 소궁합을 궁합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여성의 마음이 열려야 잠을 자든 말든 같은 침대를 쓰든지 안 쓰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의 매력이 여성에게 먹히는 경우가 있지만요. 반대로 안 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이 달콤한 말을 한다고 무조건 여성이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다정하고 아주 이 섬세한 남성을 좋아하는 분도 많지만 오히려 좀 더 냉철하고 위엄이 있는 남성에게 끌리는 분도 많거든요. 결국 남성의 매력이 여성에게 통해야 그 후에 엎치락뒤치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남성이 공을 좀 들여야 하지요. 일단 여성의 마음을 사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소궁합을 얘기하기 전에는요, 먼저 궁합이 맞아야 합니다. 내가 아 하면은 상대가 어 해줘야 한다는 뜻이지요. 성격 궁합은 소궁합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흔히 소궁합이 좋지 못하면 헤어진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요, 소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이혼하는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낮에는 서로 죽일 듯 육두문자를 써 대면서 욕을 하고 아주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다투는데 밤에 아무리 잘해준들 뭐가 하고 싶겠습니까? 낮에 잘 맞아야 이 밤에도 잘 맞는 것이겠죠. 일단 마음은 통했다고 치고요. 오직 잠자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요, 소궁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자가 더 적극적인 경우입니다. 우리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밝혀서 힘들어요 하는 부부가 바로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30대 남성은 3일에 한 번씩은 어떻게든지 볼일을 봐야 돼요. 쉬운 얘기로 혼자서라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 40대는 나흘에 한 번, 50대는 5일에 한 번, 60대, 70대는 6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업보다 더 자주 하신다면 욕구가 강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관상을 보면은요, 일단 강합니다. 인상이 굵직하고 뚜렷한데요. 눈썹뼈, 광대뼈가 돌출되고 턱은 각져서 도드라집니다. 또 대체로 털이 많아서 복슬복슬한 사람이 많은데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까 그만큼 얼굴뼈도 발달하고 털도 잘 자라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소궁합은 여자가 더 적극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여자가 더 원하거나 달려드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다른 여성보다 특히 욕구가 강한 여자가 있습니다. 음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아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이지요. 이런 여성을 두고 흔히들 밝힌다고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옛날에야 시시했지만은 요즘은 오히려
남자도 밝히는 여성을 좋아한답니다. 여성도 잠자리를 즐겨야 남성도 보람차게 더 힘을 내게 되니까요. 남자 중에 최고가 잘하는 남자라면요. 여자 중에 최고는 잘 느끼는 여자입니다. 보통은 나이를 먹으면서 건조해지기 마련인데요. 희한한 게 나이를 안만 먹어도 촉촉한 사람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관상과 사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욕구가 강한 여성은 눈에 아름다운 이러한 새끼가 나타납니다. 흔히들 극하다고 말하시는데요. 사실 눈빛은 깊은 것과는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새끼가 있는 여성은 눈에 물기가 가득하고 눈빛이 애사롭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빤히 바라보는데요. 많은 남성이 요거 하나에 안달복달을 합니다. 또 얼굴에서는 드러나지 않아도 사주를 까보면 상당히 밝히는 여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주에서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남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꼬이는 남자가 많으니 당연히 다른 여성보다는 연애도 활발히 할 수 있겠지요. 간혹 남자들이 사족을 못 쓰는 여성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든지 만족시키는 여성, 이른바 영기라고 불리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수기운과 음기운이 강하여 목욕살이 있는 사주가 그렇습니다. 이것에 한번 빠진 남성은 바람 피울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너무 명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둘이 잘 통하는 경우입니다. 남자가 얼굴변이, 여자가 명기니 다 필요 없습니다. 둘이 잘 맞으면 장땡이거든요. 남성이 작든 크든 시간이 길든 짧든 남성과 여성이 만족하면 속궁합이 좋은 것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런 부부들이 많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하는데 아내는 너무 자주 한다고 싫어하고 남편은 불만족입니다. 속궁합이 나쁜 것이고요. 똑같이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만족하다면 속궁합이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딸랑 3분이면 끝나는데도 너무 오래 한다고 불만인 아내가 있고요. 똑같은 3분인데도 만족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원할 때 남편도 원하고 남편이 느꼈을 때 아내도 잘 느끼고 이것이 바로 최고의 속궁합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 격궁합과 속궁합, 그 중에서 속궁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사실 20년을 살았네, 30년을 살았네 하다가 이혼을 하신 부부들을 보면은요, 무엇 때문에 이혼을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한지 합니까? 우리는 밤에도 안 맞고 낮에도 안 맞는데, 낮에 안 맞는다라는 것은 성향, 성격, 격궁합이 잘 안 맞는 거죠. 밤에 안 맞는다라는 것은 속궁합이 잘 안 맞는 거지요. 이렇게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서로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을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저의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